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 취재요정 장진철 기자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선배님, 예. 선배님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셨다고요? 저도 보금자리 이전을 때문에 저번 네. 주에 못 나왔습니다. 한번 네. 저희 집으로 한번 제가 집들이 하실 때 들고 선물 들고 선물 들고 오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 주 이슈는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입니다. 먼저 이거 어떤 건지도 선배님께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춘천지방법원 그리고 지검청사 이전인데요. 이거는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이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이제 취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아실 거예요. 찾을 데가 네. 없습니다. 아. 일단 찾을 데가 없고 제가 한번 법원 사무실을 들어갔다가 갇힌 적이 있어요. 아, 차가? 아니,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네. 취재 때문에 들어갔는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만큼 증축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구조. 법원 청사가? 예. 그게 한 70년대에 지었던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좁고 이래서 결국 이제 이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대안이 있었어요. 뭐 지금 법원이나 뭐 이 검찰에서는 정말 제일 춘천의 최고 노른자의 땅인 이 캠프 페이지 부지를 달라. 근데 춘천시가 아 거긴 안 된다. 거긴 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네. 거절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학곡지구 뭐 이런 데 이전 추진했었는데 그 부지는 너무 좁다 이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저희 춘천의 그 도심 속에 예전에 그 군부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경자대대라고 네. 그 대대 그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부지가 생긴 거죠. 근데 거기를 법원 검찰이 덥석 문 겁니다. 이거 주세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그래서 춘천시가 고민하다가 이제 예, 주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춘천시하고 춘천지방법원 또 춘천지방검찰청 이 3자가 법원검찰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요거 3월 12일 날에 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 기자가 좀 정리한 대로 이전 부지는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과거의 옛 군부대 부지 턴데요. 사실은 아직은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아직 춘천시로 넘어온 건 아니고 다만 춘천시가 그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넘겨받으면 법원하고 검찰청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춘천시하고 법원하고 검찰이 합의를 한 거예요. 국방부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예. 업무협약을 맺어 되는 네. 건가 보네요. 좀 재미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남의 땅을 놓고 네. 다른 사람들이 예, 내가 개발해 줄 테니까 네. 너 이거 사야 돼.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네. 뭐 간혹 이루어지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취재를 좀 했더니 이 법원 행정처에는 이렇게 이 부지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지자체한테 대행을 맡기는 이게 제3자 대행 뭐 방법인가? 뭐 네. 이런 건데 춘천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인 거죠. 네, 부동산 업자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되게 편하게 설명을 이제 쉽게 하려면 네. 춘천시가 개발을 해서 이제 일단은 국방부로부터 춘천시가 땅을 사서 이 땅을 개발을 해서 다시 법원 검찰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처가 됐든지 네. 지방 자치단체가 됐든지 공공기관 간의 부지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토지 교환을 많이 합니다. 네. 법원 검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효자동 땅을 춘천시에 넘겨주고 석사동에 있는 옛 그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는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니라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석사동 부지를 넘겨받으면 그 부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국방부 땅을 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데는 큰 이렇게 문제는 없어요. 뭐 네. 일단은 춘천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가 춘천시밖에 땅을 못 팝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이 땅을 아 내가 춘천 땅값이 안 맞아서 안 팔래 이러면 춘천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땅은 누군가가 여기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춘천시가 이제 그 망을 쳐놓은 건데, 제도를 딱 걸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춘천시가 이 땅을 사는 거는 이제 완전 사실이 됐고, 문제는 이제 시점이죠. 이 시점이 지금 보면은 2022년, 2021년에 착공해서 22년, 그리고 23년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여기 잠깐만 끊어갈게. 예. 같은 날에 나온 그 강원도내 일간지 기사인데 강원일보에서는 2023년 완공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도민일보에서는 2022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이다. 모든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와의 땅그 이제 잔금 치르는 게 언제쯤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국방부하고 춘천시 간의 소유권 이전 시기에 따라서 착공식이나 완공식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아니,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착공은 합니다. 춘천시가. 왜냐면 소유권은 이제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지만 돈은 안낸 거고, 이제 춘천시가 개발을 합니다.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이미 저 지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이제 하기로 협약을 한 거죠.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삽니다. 이제 땅값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게 남은 건데, 감정을 해서 이제 땅 비용을 이제 서로, 그렇죠. 예, 이제 춘천시도 감정평가를 감정을 해서 하고, 토지 예, 국방부도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를 보고 돈을 내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 사유지들이 좀껴 있습니다. 사유지가 껴 있어서 이 사유지를 매각하는 데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와의 또 땅값,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너무 싸요, 이렇게 하면 또 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시간이 딱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돈을 줘요. 잔금을, 내가 개발을 이렇게 하면 잔금을 줘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가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언론사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변수는 이런 부지 이전 이슈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법조인들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검찰 이전하는 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춘천 석사동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이미 다 원룸촌, 음식점, 뭐 3층 이상 건물이 없고 변호사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법원 검찰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함께 있던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법무사는 사무실, 뭐 법조타운, 속기사, 그렇죠. 참 소위 말하는 이제 법조타운이 다 따라가야 될 텐데 저희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가 좀돈 있으신 분이 좀 땅을 사서 건물을 좀 지어주셨으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런 건물을 짓거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가 해주길 이 춘천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바라면서. 이 지금 경자대대 석사동 부지가 현 부지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춘천시는 굳이 법조타운이 그 일로 옮겨와야 되나라는 뭐 얘기를 하고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멉니다. 이게 저희 변호사들은 신호등 하나만 건너는 것 때문에 멀다고 하기 되게 때문에. 바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고객들이 네, 그렇죠. 소방검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간 김에 바로 앞에 보이는 간판 변호사 그럼요. 사무실 그렇죠. 들어가지 뭐 1, 2km 이렇게 맞습니다. 가진 않을 아이고, 같이 뭐 일하시는 친한 변호사들도 다 가야지, 예,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몇몇 분은 남아 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항상 같이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 검찰이 같이 있는 이유는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도 크거든요. 민원인들이 형사 고소 고발을 해야 검찰에서도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고소 고발 이후에 민원인들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검찰 법원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 가게 되면 법무사 따라가고 거기 있는 그들 이제 주 고객으로 하던 음식점 다 가야 되고 그래서 효자동 그 법원 자체 그 부지 자체가 텅 비어버리는 법원 검찰 앞에 있는 그렇죠. 지금 거의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볼록 올라온 이렇게 구조입니다.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이제 법
접조 타운이라 그럴게요. 거기가 예.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의회에서도 약간 이걸로 실갱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석사동 땅을 줄 때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네네. 상식적으로 하는, 봤을 때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행정처는 돈이 없는 이 예산을 뭐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산 신청을 예. 해야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얘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쪽 그 석사동 땅을 살려면 만약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 부지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부지를 춘천시에다 팔면 막교환해서 차익만 하면 되는데 네, 네.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일반의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입찰을 띄워서 공매도 하는 예, 시스템으로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업자가 딱 들어와서 개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거기가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텅 비어있는 거의 그러면 춘천시가 그 효자동의 지금 현재의 법원검찰청사 부지에 대해서 왜 구입을 안 한 거죠? 구입할 의사가 없답니다. 너무 부지가 네. 좁고 아 춘천시가 활용하기에도 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활용할 만한 그게 없는데 뭐 그래서 일부 총선에 이번 총선에 나온 일부 후보는 거기에 뭘 유치하겠다라는 아. 이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좀 이면적인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네. 굳이 그 또 때마침 네. 또 우리 시장 재판이 아. 네. 껴 있었습니다. 네. 굳이 그때 네. 그때 그래서 이 시장 1심 이후에 2심 사이에 네. 요걸 주겠다. 아. 나는 또 아이러니하게 요거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 시기만 봤을 때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러면서 2심에서 확 바뀌었죠. 사실은 뭐 춘천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그렇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재판하고 연루가 됐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우리 변호사님 되게 법조계에서는 네,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재수 시장이 1심에서 네. 법조계에서 네, 법조계입니다. 풍문입니다, 풍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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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당직을 잃게 됐다가 네. 또 이제 그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거든요. 네, 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을 재판에 반영하자, 국민의 의사를 듣자라는 거고, 국민참여재판 하면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재판을 했는데 도시락 주고 반면을 가면서 네, 그리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의원직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 2심에서 네. 이제 결과 확 뒤바뀌었으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 뭐하러 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또 법조인들 간에는 아 뭔가 했지 않았을까? 아, 약간 그냥 풍문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